오늘 알아볼 용어는 이 아디라. 오늘은 리버풀의 조르지뉴 베이날둠의 별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참고했는데요. 그중 FM코리아 궁협소량님의 그린 호날두 이후 최강의 별명부자를 참고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첫번째, 빛, 갓, 킹, 짱, 신, 황 등을 활용한 별명. 킹갓 짱둠, 킹황 빛둠, 신갓 황둠, 빛과 황둠, 빛빛빛둠, 갓갓 날둠, 예능 짱둠, 우리날둠, 신짱둠 등등. 두번째, 혐, 개, 망 등을 활용한 별명. 개, 둠, 망둠, 둠, 개, 혐둠, 쓰레기둠, 느그날둠, 머리없둠, 빡통갈둠 등등. 세번째, 둠을 활용한 별명. 두두두둠, 둠다다둠, 둠두리둠둠, 둠두디둠두디둠두디둠, 둠둠둠둠, 둠사 등등. 네번째, 동사를 활용한 별명. 컨디션이 빨딱섰둠, 승리거둠, 왜나왔둠, 패스한둠, 둠지고딱딱. 다섯번째, 인물을 활용한 별명. 램파둠, 제라둠, 포구둠, 마오쩌둠, 루드굴리둠, 모하메둠, 레이카르둠, 진해진지둠, 호나우둠, 호나우둠요, 모둠리치, 베일날둠 등등. 6-1번째, 보통명사 한개를 활용한 별명. 찌띵둠, 페미니둠, 노라노둠, 대갈빡둠, 옥황상둠, 아마겟둠 등등. 6-2번째, 보통명사 두개를 활용한 별명. 빛과 어둠, 똥과 오둠, 탈모의 비둠 등등. 7번째, 호날두를 활용한 별명. 호날둠, 호우날둠, 호우죽둠, 호꽃게둠, 날강둠 등등. 8번째, 의태어를 활용한 별명. 둠칫둠칫, 허둠지둠, 아둠바둠 등등. 9번째, 문장을 활용한 별명. 졸다 잠둠, 내가 없둠, 좋다 말둠, 어쩌라둠 등등. 10번째, 영어를 활용한 별명. 러블리둠, 베이비둠, 에스홀둠 등등. 11번째, 품형을 활용한 별명. 둠바둠바, 쿰바둠바. 12번째, 기술을 활용한 별명. 그림자 둠심술, 은둠술, 사두만, 둠프시롤, 가텐둠, 파이어 토네이둠 등등. 13번째, 노래를 활용한 별명. 둠둠 무슨 둠, 쟁반같이 둥근둠. 개미는 둠둠 오늘도 둠둠 열심히 일을 하네 둠둠. 14번째, 기복을 활용한 별명. 카멜레온형 미드필더, 랜덤박스형 미드필더, 넥슨형 미드필더, 확통형 미드필더, 슈레딩거형 미드필더, 주사위형 미드필더, 다이스형 미드필더. 1둠, 2둠, 3둠, 4둠, 5둠, 6둠, 12둠, 아이덴 둠둠, 다둠 인격자 등등. 15번째, 조르지뉴 더 강팀 판독기 베이날둠.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그의 별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